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배터리 셀 테마를 봐야 된다라는 사용관 차장의 의견이셨는데, 네. 자, 저 2차 전지 다시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일단은 네. 테슬라 때문에 우리 2차 전지 밸류체인 한국 정말 훌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그리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전기차 수요 줄어들 거다. 이런 뉴스들이 낭설로 떠돌아다니면서 그랬죠. 결국에는 기관들의 차익 실현까지 같이 겹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럼 이럴 때는 뭐다? 신규로 접근 못하셨던 분들은 매수 기회로 삼는 게 타당한 거죠. 네. 그래서 GM 쪽에서도 얼티엄 셀츠 4공장 이런 부분들을 LG에너지 솔루션과 안 한다. 기존의 파우치형 버리고 원통형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침에 시세가 LG에너지 솔루션보다 원통형 쪽으로 조금 더 특화돼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이런 삼성 SDI 쪽 시세가 네. 굉장히 강하게 나왔죠.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에도 포드 쪽 튀르키예 공장 안 한다고 했었는데 오히려 LG에너지 솔루션에 손 내밀었다. 이걸 딱 보면 답이 나오죠. 이런 쪽들 기존의 완성차 공용 업체들이 배터리 공장을 분명히 지어야 됩니다. 수급이 굉장히 부족하고 미국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생산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전기차가 48종밖에 안 되는데 2025년이 되면 모델이 150개 가까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점유율 테슬라 거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국내 3, 4 중에서 어느 한 곳과 안 한다. 중국 업체하고 손 잡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 잡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나머지 배터리 2사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선택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런 배터리 셀 쪽에 대해서는 명약 관화하다고 보여요. 그냥 불타는 것처럼 뻔히 보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터무니없는 이유들로 꺾였을 때 우리의 기술력 그리고 앞선 기술력과 향후에 쌓여있는 수주 잔고로 나올 실적들을 보고 과감히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이 배터리 셀 대형 2차 전지 업체들은 오히려 지금이 좀 기회다라는 네.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면 대형 3사 흐름도 보고 최선호주까지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그러면? 네. 지금 뭐 보시게 되면은 제가 항상 배터리 셀 쪽에서는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을 첫 번째 탑픽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이거 이제 뭐 자사주 물량 나오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죠. 자사주 파는 LG 에너지 솔루션 직원들도 결국 뭐다? 개미다. 네. 개미다. 개미가 돈 치면 누가 받아가겠어요? 외국인 기관인데. 이렇게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일단 최근에 43만 원대 지지받고 다시 한번 올라선 48만 원대 전고점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네. 지금 오늘과 같이 장대 양봉이 이틀 연속으로 나오고 외국인 지분율 계속 늘어나고 있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감소하지 않아요. 주가가 네. 꺾인다고. 이것만 보더라도 결국에는 우리나라 배터리 3사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SKU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배터리 수요를 잡는 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를 탑픽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을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사실 드렸었습니다. 네, 한 2주 전인가요? 알려주셨죠. 드렸었죠. 근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 것은 일단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파동들이 이미 나오고 있고 삼성 SDI는 121선을 지금 갭으로 상승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최고점으로 다시 한번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글쎄요. 지금 유로존 쪽 보면은 1월에 PMI가 50을 넘겼어요. 그러면은 경기 침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깊게 안 올 수도 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경기 침체 생각보다 스무스하게 지나갈 수 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비탄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는 이런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살 사람들은 줄 서 있고 대기해 있고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만큼 미국에서 집중적으로 모든 업체들이 차를 내놓을 거고요. 결국에는 앞선 기술력으로 수주 잔고를 확실하게 채워놨어요. 그렇다 보니까 상위 5개 고객사 비중이 50%가 채 안 되는 곳들입니다. 특히나 LG에너지 솔루션이요. 그래서 얼티엄 셀츠 4공장 GM과 안 한다고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다른 업체들과 하면 됩니다. 네. 그쪽들에선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결국에는 나아갈 방향 그대로 잘 나아가고 있다. 그동안의 노이즈, 테슬라라던가 경기 침체 이런 뉴스들 때문에 꺾였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한 번 더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최선호 탑픽으로 네. 골라주셨고 가격 전략을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1월 11일 날 제가 드렸을 때는 현재가 부근부터 네. 44만 원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목표가 1차 58만 원 드렸었는데 지금은 일단은
71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현재가 시점부터 해가지고 LG에너지솔루션 46만 원까지 46만 원 부근까지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상향하겠습니다. 4만 원 상향해서 62만 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선호주 배터리 셀 중에 역시 대장 LG에너지솔루션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셨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한 돌파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접근 방법, 오히려 지금이 매수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상영관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시고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